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선정보 대박 데이비드 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지아,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져서 올림픽대로 조지아의 강변에 있는 강남 쪽에 위치한 올림픽대로, 한국으로 따져서 올림픽대로와 같은 길을 따라서 지나가면서 운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로 조지아에서 생활하면서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 일본, 뭐, 제 친구들, 뭐, 일본 대사관에 있었던 친구들도 있고, 일본인들 친구들은요, 조지아에서 절대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핸들이, 조지아는 왼쪽 핸들이고, 일본은 오른쪽 핸들이죠. 그 외에도, 일본 사람들은 정말 규격화되어 있고, 정해져 있고, 딱딱 떨어지게 운전해야 되는데, 조지아의 운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 수시로 튀어나오죠. 차선도 지키지 않죠. 대부분의 차선을 먹고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친구들은 절대 여기 와서 운전하지 않습니다. 택시를 타고 다니든지 기사를 쓰든지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근데 미국 친구들 뭐미 대사관에 있는 친구도 있고 뭐미 군에서 파견됐던 친구들도 있고 또 저랑 친한 미국인 친구들 이제 그 친구들은 사실은 한 2년 정도 있으면 대부분 다 이제 본토로 돌아가는데요. 미국인 친구들은 과감하게 운전을 합니다. 조지아 내에서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과감하게 운전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거의 한 달에 뭐한 달이 아니고 일주일에 거의 한 번꼴, 그러니까 한 달에 한네번 정도씩 접촉 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절대 조지아에서 운전하지 않고. 미국 사람들은 용감하게 운전을 하지만 거의 뭐한 일주일에 한 번꼴씩 접촉사고를 냅니다. 그럼 이제 한국 사람은 어떠냐? 뭐 저의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조지아 사람보다 더 조지아 사람처럼 운전을 한다. 여기 그 파견됐던 뭐 지사장들이라든지 조지아에 있었던 대부분의 한인들은요, 진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거의 바로 한 일주일만 운전해 버리면 현지인처럼 조지아 사람보다 더 조지아 사람처럼 운전을 합니다. 다만 그게 몇몇 운전 잘하는 분들에게 한정적인 이야기고 일반 한국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오셨다든지 이런 분들은 조지아에서 운전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쉽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상황을 보면서 운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지아에 있으면서 이렇게 투어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지아의 운전이라는 걸 보시면서 이런 분들 하세요. 사실은 테헤란, 이란 같은 경우는 조지아와 뭐 거의 이산 갈 정도로 운전이 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또뭐 러시아라든지 또 구소련 국가들 대부분이 이렇게 운전이 험하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여행하던 중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란인이 그 독일에 가서 그큰 대형 트럭을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진입로,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그 진입로를 놓쳤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고속도로를 지나가고 보니까 길이 내려가는 길을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후진을 고속도로에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진하는 도중에 독일 교통 경찰한테 걸렸는데 독일에서 이게 지금 적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독일 법상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한 경우가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이법 적용에 항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결국은 추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한다는 거. 뭐 이게 참제 나이 때는 이렇게 빠꾸라고 얘기했는데 고속도로에서 빠꾸하는 거를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사람을 죽일 만큼 운전을 한 거다. 그래서 거의 살인죄에 해당된다. 그래서 법에 아무도 고속도로에서 독일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한 사람이 없었지만 이 사람을 결국은 추방시키기로 했다 그럽니다. 근데 조지아예요. 도로 내리막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데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에 차가 많이 밀려 있으면 조지아 사람들 후진으로 거꾸로 올라옵니다. 요거 괜찮은데요. 그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차를 돌려서 거꾸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내려가고 있고 일방통행 길입니다. 1차선. 내가 내려가고 있는데 상대방 차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가 밀린다고. 이게 또 조지아입니다. 조지아 사람들, 그리고 특히 운전을 하다 보면 시외로 약간 벗어나면 늘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지아 사람들이요, 차를 보고 피하지 않습니다. 그 차가 오면 차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뭐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저 사람이 피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속력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서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 길로 갈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황당하죠. 이런 경우들이 지방에 외곽에 다니다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 소화 같다고 소화. 이 조지아 도로에 이 지금 가는 길이 이게 고속도로거든요. 이 고속도로에 소들이 10마리씩 떼를 지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앙 분리대에 있는 이 풀을 먹으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급제동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고속도로든 어디든 조심해야 되는 게 소입니다. 근데 이 소는 이게 사람을 쳐다봅니다. 차가 오는 거를. 빵빵 크락션을 울리죠.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야, 우이독경의 경이 경적의 경인 줄 처음 알았다, 제가. 아무리 클락션을 울려도 손은 쳐다만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와 똑같이 조지아 사람들이 막다른 길이든 어디든 그 길에 서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차가 오면 쳐다보고 피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속력을 줄이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길에 사람 있을 때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지금 보이시는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카페 같은 데 잠깐 섰지요. 조지아 사람들은요. 이 길을 가다가 차를 보고 무단횡단을 할 경우도요. 절대 자기가 일단 차선에 접어들면 왼쪽 편에서 차가 오든 오른쪽 편에서 오든 자기가 가는 방향에서 오는 차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차가 나를 보고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심해야 됩니다. 수시로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 지금 3차선짜리 길을 그냥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한국의 개념으로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무슨 무단횡단이 있겠냐? 여기에 무슨 소가 나오겠느냐? 예, 소 나오고 사람도 나옵니다. 그래서 조지아에서의 운전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조지아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 아르메니아나 러시아나 또 아제르바이잔 이쪽 친구들은요, 운전을 하다가 경찰차가 나오면 속력을 줄이고 경찰차를 뒤따라갑니다. 왜? 바로 경찰차가 경찰차를 추월하는 순간 바로 잡거든요. 근데 조지아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외곽에 나가다 보면 앞에 뭐 러시아 차가 있다든지 러시아 번호 RUS거든요. 아제르바이잔 차는 AZ, 아르메니아 AM. 그래서 뭐 진짜 터키 TR. 그다음에 불가리아에서 온차 BY. 우크라이나에서 온 차, UA, 뭐, 카자흐스탄에서 온 차, KJ, 뭐, 이렇게 많은 차들이 같이 육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가, 구소련 국가 차들은요, 교통을 본 순간 80km로 가다가 60km로 속력 확 줄여버립니다. 근데 조지아 차만 80km로 지나가서 경찰차를 지나갑니다. 그런 면에서, 조지아가, 좀 어떻게 보면 청렴하다? 뭐 이럴 수 있죠.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분을 제가 이제 모시고 여행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 딱지를 너무 많이 끊고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계속 뒷돈을 요구하고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나가고 나면 바로 무전을 쳐주면 됩니다. 앞에 있는 교통한테 지금 이제 호구 하나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아, 외국인 하나 지나가니까 너 딱, 너도 딱 찍어놔라. 나도 꺼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가 더럽다고 딱지 끊고, 뭐가 잘못했다고 딱지. 그래서 이분이 차를 깨끗하게 세차를 하고, 내가 절대 안 걸리겠다. 이러고 이제 다 운전을 하고 갔대요. 근데 또 걸렸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나더래요. 아니, 내가 지금 세차도 하고, 차가 들어오면 구속영권에는요, 세차 안 하면 딱지 끊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안 보이면 딱지 끊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미등을 안 켜면 딱지 끊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분이 세차도 하고 다 깨끗이 썼는데 또 잡혔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왜 잡냐? 이랬더니 키르기스탄 교통이 그렇겠다 그래요. 너 타이어가 너무 더럽다고. 그래서 결국은 또 딱지를 걸었다 그럽니다. 근데 조지아에서는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교통이 또는 경찰이 차를 잡을 때는 불법을 행했을 경우, 그리고 그런 거 외에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을 했다든지 과속을 했다든지 이럴 때만 딱지를 끊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선 아니고 옆 차선 보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 이건 차선이 몇 차선이 있지만 중앙선도 그렇고 모든 차선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점선 흰 점선은 추월선이고 흰 실선은 추월할 수 없는 선입니다. 근데 이흰 실선들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외곽으로 가게 되면 마을이 있기 시작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200m, 300m 전부터 실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선에서는 절대 추월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여기 실선이죠. 여기 가는 일방인데도 실선입니다. 이 실선에서는 내가 2차선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실선인데 내가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있어서 요거를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요거 딱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선은 절대 중앙선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선에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다시 이제 점선으로 바뀌었죠? 요때는 제가 우측 차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또 실선이 되죠? 왜? 커브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로 폭이 작은데 요런 데는 다 실선. 지금 다시 또 점선으로 바뀌었죠. 요때는 왜 제가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고속도로에 제가 지금 1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1차선은 추월선입니다. 그래서 요 추월을 하고는 다시 2차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안 들어가면 내가 속도를 안 내고 있으면 뒤에 차가 계속 라이트를 번쩍번쩍번쩍번쩍 하면서 빨리 비키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역시 이제 이렇게 해서 2차선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차가 마치 내 뒤를 따라오던 차가 칼치기, 한국에서 칼치기라 그러죠. 그냥 진짜 대각선처럼 팍 들어오거든요. 이거를 위협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조지아에서는 칼치기, 고속도로에서는 칼치기가 일반적입니다. 왜? 빨리 들어가려고. 뒤에 오는 차에게 빨리 피해주기 위해서 칼치기로 해서 빨리 확 들어가는 거지, 이거를 나에게 위협을 한다든지, 공갈을 한다든지,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덧 지금 뭐 시간이 뭐좀 됐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더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점선에서만 추월할 수 있고, 점선에서만 차선 변경이 된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무조건 1차선은 추월선이다. 추월이 끝나면 바로 2차선으로 피해주는 게 좋다. 왜? 2차선에는요, 속력 많이 내고 옵니다. 1차선 사람들. 그리고 조지아 곳곳에 모든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마을이 시작되는 데는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속도를 감지하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카메라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데에서는요 무조건 속도를 제한 속도에 맞춰야 됩니다. 지금 이 길은 110km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도로 빠져들게 되면 80km, 마을이 나타나면 40km. 요거를 꼭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딱지를 끊어서 그게 문자 메시지로 오는데 만약에 렌트카를 하신 분들은 그게 다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갑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벌금을 안 내고 도망가다.
렌트카를 했는데 내가 벌금을 안 냈다. 그리고 내가 그냥 가면 되겠지? 아, 비행기 못 탑니다. 바로 렌트카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출국 금지 시켜버립니다. 요거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속도 위반을 해서 벌금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모든 벌금을 차주, 렌트카 주인하고 다 마무리를 해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게 해서 공항에서 출국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구체적인 운전에 대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